플러스의 기적을 믿어. 내가 지금부터 들려줄게. 잘 들어봐. 인정아, 너가 트리 좀 지켜줘. 산타 할아버지, 저도 살아있는 인형이 되게 해주세요. 제 소원을 정말 들어주셨나봐요. 누가 식탁에 발을 올려요? 괜찮아요. 크리스마스잖아요. 방금 소리는 뭐예요? 오, 그래요? 정군이 간식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이야? 맞아? 홍아, 소원 뭐예요? 내 소원은 장군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요. 오, 제 소원은요, 장군이가 홍아랑 누나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소원이에요. 산타 할아버지, 내년에도 우리 집 꼭 오세요. 기다릴게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.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봐. 성탄절은 고미에게 특별한 날이야. 지금의 엄마가 옥상에 혼자 있던 나를 처음 발견한 날이거든. 그래서 성탄절이 고미의 생일이 되었어. 사람들은 나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해.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내 친구들이 너무 많아. 우리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를 사지 말고 꼭 입양해 주길 바랄게. 유기견도 고미 같은 구조견도 편견을 내려놓고 똑같이 바라봐 준다면 다 좋은 반려견이 될 수 있어. 그럼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야. 힘든 내 친구들에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오길 고미가 꼭 기도할게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. 당신에게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오기를.